송구 영신의 배가 12월 30일 화요일 월요일 날 저는 10시에 있습니다. 성찬이 되실 거 있고요.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. 축복 기도의 시간도 있고 말씀 듣는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2019년 1월 1일은 월요일 날 화요일입니다.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우리 직원 세미나가 있습니다. 집사님들, 교사, 권사님들, 자모님들, 권사님들 세미나가 있습니다. 많이 나오셔서 우리 집사님들 함께 동참하시기 바라고, 재직 세미나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. 참석하신 우리 집사님들은 회비나 나눠드리고요. 그리고 12시에 마치고 식사가 있고요. 식사 끝난 뒤에는 볼링데이가 또 있습니다. 볼링데이가 있습니다.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. 이 시간에 우리 준비 안 해서 우리 장모님들 한 분은 찬양 준비하라고 어떤 장모님 계시나요? 고성장님. 네,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. 다 들어가세요. 네. 장모님 지금 찬양 준비하도록 하시고요. 우리 안수일 사장님도 한번 준비 다 됐어요? 네. 나오면서 와서 인사하면 되죠. 자, 우리 집사님도 그 자리에 한번 일어서 주세요. 권사님들도 일어서 주시고요. 그대로 일어서 주시고 같이 오늘 오신 분들에게 권사님들도 권사님들께서 환영의 인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. 오셔서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된 그리고 선물 추천은 뽑기 추천은 식사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는 저보다 한 앞에 빼빼로 두 개씩 가져가겠습니다. 그리고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은 우리 이정선 집사님 정성스럽게 만든 그 뭐지? 석고 방향제 하나씩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 우리 집사님 일부러 아주 밤새가 없어 갖고 왔습니다. 기도 많이 받고요. 제 합창 순서입니다. 다 같이 박수로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.
찾아내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.
하고서 하늘나라까지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자 승객 여러분 저희 차가 곧 출발할 예정이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 가지고 오신 짐과 가방은 모두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요? 왜냐면 이 열차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천국 가는 열차거든요 아~ 자 그럼 구름 타고 하늘로 천국행 열차 출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. 식사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을 먼저 먹는 것보다 될 수 있으면 새로 오신 분들이 먼저 식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천천히 차분하게 여러분 많이 잡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가실 때는 수건 전부 다 안장치 맡겼을까요? 어른들만 받아가시고 애들은 빼빼로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 네, 빼빼로 두 통씩 애들에게 드리겠습니다. 어른들은 수건을 받아가시고 그럼 식사 중에 초청을 할 겁니다. 네. 우리 단체 그냥 이렇게 자 기도 먼저 식사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 우리 2000명의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. 하나님 이 시간 식사할 때 우리 잘 먹게 하시고 잘 소화하게 하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탄란을 이렇게 해주시옵소서. 또 이 부패를 축복해 주시고 이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많은 손님들이 몰려오게 하셔서 이 부패도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. 감사합니다. 먹을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자 이제 식사들을 시작하세요. 그런데 대수님 새로 오신 분들이 먼저 하십시오. 먼저 하세요. 또 우리 주변에서 모시고 분들 먼저 하시도록 좀 인도 좀 해주세요. 오늘 식사하겠습니다. 자, 빨리 가세요. 네. 자, 자유롭게 하세요.